안녕하세요. 아, 뭐 다른 얘기는 아니었고요. 갑진년 갑술월 들어서 개수를 천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정화와 개수 간의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 에너지가 전혀 다른 걸로 바뀔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특히 일간들 중에서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변화가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린 상황이고요. 이사가 잘 안 됐었거나 매매가 안 돼서 좀 정체되어 있었다거나 또는 아무 문제 없었던 내가 마음 놓고 있었던 상황이 갑자기 돈 나가야 되는 일로 급박한 변화가 생긴다거나 또 거주지에 대한 변화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을목이 좀 더 변화가 일반 분들보다 조금 클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주로 음간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가 더 크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양간보다. 이번 갑술월이 진술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이 진년은 을계무 작용을 하고 있었고 이번 갑술월에서는 신유술로 가을에 신금에너지가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이게 서로 이제 부딪혀요. 부딪히다 보니까 억눌렸던 신금에너지가 이제 이번 갑술월에서 풀려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금을 용신이나 희신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내년 을사년에 이 사유축의 금웅동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용신이나 희신에 해당하는 분들은 좀 흐름이 정체됐던 것이 풀리는 쪽으로 갈 수가 있고 이게 금이 들어오는 게 그다지 반갑지 않은 사주구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놀라거나 좀 대응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거랑 이제 본인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실제 돈이 좀 많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해결하는 일들이 좀 벅차서 그렇지 좋은 결과들을 이끄는 상황으로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갑술월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음 병자월 그다음에 정축월 아직 남아 있잖아요. 병자월 정축월 때는 좀 더 정적이면서 좀 더 정돈이 되고 좀 더 안정화되는 그런 시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직전 달이 개요월이었잖아요. 이 개요월 때 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아, 왜 이렇게 정체되지? 왜 이렇게 돈 나갈 일만 많지? 이렇게 주저앉은 분들 같은 경우 이번 10월 달 갑술월에 상황이 좀 많이 변경이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전환으로. 그러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거고 월별 흐름이 1년 중에서 갑자기 막 안 풀리던 게 풀린다거나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생기기가 어렵고요. 1년은 또 마찬가지예요. 2024년에 안 되던 게 2025년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180도로.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조이님 어서 오세요. 행복만당님 안녕하세요. 네, 좀 기다리니까 많이들 오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 식사 다들 하셨어요? 조이님하고 행복마땅님은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까 안 들린다고 다른 분이 피드백 주셔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 타로카드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칠판 보고 계속 라이브 했는데요. 좀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너무 정적이죠. 칠판만 보. 아, 들려요? 감사합니다. 화면도 잘 보이죠? 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지할게요. 예, 현금 결제만 그동안 가능했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제 상담 신청하실 때 네이버 통해서 카드 결제도 가능하십니다. 웨얼리언 제이님이 먼저 오셨으니까 잠깐만요. 질문은 따로 안 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봐드리고 싶어서. 에얼리언 제이님은요. 제가 그냥 이렇게 카드 색상을 딱 뽑았는데 흐름 자체가 이동운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동운도 들어왔고 멀리 내다보고 움직이게 되는 일들이 많고 앞으로 3개월 동안 굉장히 바쁘실 거다라고 나왔어요.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음은 지금 어디 먼데 가 있으시긴 한데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고요. 주변에서 맡기는 일도 많고 근데 하는 일에 비해서는 보수가 좀 적긴 한데 3개월 뒤에는 그게 전부 본인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쪽으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 주제에 맞춰서 방송 다시 돌아올게요. 10월 현명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주제예요. 현명하게 보내기. 갑술월에는 여러분 사건 사고 특히 소문
발 없는 소문이 진짜 천리가는 달이거든요. 인터넷의 사소한 댓글,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지랖 부린 일들이 좀 확대돼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안 풀리던 것들이 갑자기 풀린다거나 이런 일들은 소수의 분들이 겪는 상황이고 하반기 운세 흐름 자체가 내가 준비해왔던 게 없는 분들은 크게 끌려가게 되고요. 1년 동안 계속 본인이 주도하에 공부를 하셨다거나 또 일자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무리는 지난달까지 상당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돈이 많이 깨졌다거나 내가 무리해서 멀리 움직이기 힘든 사람인데 상당히 많은 활동을 소화해서 건강에 많이 소모가 되셨다거나 이런 상황들인 사람들, 본인의 역량 이상으로 무리하게 많은 것을 일구기 위해서 무리하시고 에너지를 소진하셨던 분들은 이번 10월 달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 또 본인에게 많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꼭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편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편이 생기는 달이고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굉장히 섭섭하셨다면 10월 달에는 생각지도 못한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달이 되기도 합니다. 또 돈 문제 때문에 상당히 버거워하셨던 분들은 그 돈에 대한 면책 상황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만큼 갚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더 늘려서 내가 그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10월 달은 그래서 준비한 자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달이고 아무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냥 되겠지라고 손 놓고 있었던 분들은요. 많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 3개월 동안 바빠질 거 맞다고 지금 피드백 주셨는데요. 아, 네,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으시고 그게 어쨌든 경제적인 기회로 들어올 거니까 에일리언 제이님은 그냥 딴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오셔서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고요. 네, 또 들어오신 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닉네임 조금 읽기 어려운 분. 네, 어서오세요. DMS로 시작하는 닉네임 분. 반갑습니다. 10월 어떻게 잘 직전까지 보내고 이제 맞이하셨나요? 10월 중순까지는 금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정화나 개수가 천간에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아, 저분도 한번 제가 서비스로 멤버십 회원분들은 우선순위 있으니까요. 제가 먼저 봐드릴게요. 화면 지금 잘 보이시나요? 아이쿠나, 저분은 조만간 석 달 안으로 되게 냉정해지고 굉장히 누구 편을 들 수 없는 날카로운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겠네요.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는 그리고 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나를 도와주기보다는 일들이 모두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좀 부담되는 상황, 꽤 많이 지금 책임을 지고 계신 상황으로 보여요. 안녕하세요라고 지금 적어주신 분, DMS로 시작하는 닉네임 분. 10월달, 11월달, 12월달 카드 뽑아온 걸 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데 계속 이 책임감으로 아마 끌고 나가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봐드렸어요. 채팅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질문도 많이 없으시고. 아니, 카페를 제가 열어놨잖아요. 근데 카페는 가입 인사 써주시고 활동글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질문 카페에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질문하시는 분도 별로 없으시고 활동하시는 분도 별로 없으시고 댓글에는 또 제가 이게 대댓글 달기 싫은 게 달아드리면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게 고맙다는 말인지 맞는다는 말인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댓글 달기가 좀 싫더라고요. 저는 점점 가면 갈수록. 카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댓글 달면 거기에 뭐 대댓글을 다시든지 아니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댓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플랫폼 자체가. 인터넷을 통한 이 활동들이 아마도 앞으로 좀 더 일반화될 거고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잘 다룰 수 있는 분들과 정보를 잘 다루지 못하는 아날로그가 편한 분들과의 격차가 상당히 더 커질 겁니다. 이건 5년 안으로 더 크게 벌어질 거고요. 이게 문맹이냐 문맹이 아니냐 수준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분들과는 어느 정도 우리가 소통이 막히잖아요. 외국인과 소통이 막히는 것과 좀 비슷하죠. 근데 앞으로 5년 안으로는 이 격차가 경제적인 소득과도 연결되는 쪽으로 많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소득은 무엇을 아냐 모르냐 이 차이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느냐,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자와 찾지 않는 자로 완전히 계급이 나눠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이 사회 변화를 많이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바뀔 거예요. 내년부터 5년 안으로. 직업들이 많이 사라질 거고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10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두 분은 제가 지금 서비스로 받으렸고요.
밤에 방송 못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2시에 연 거예요, 라이브를. 방송 참여해주세요. 10분 들어오셨습니다. 질문들 없으신가요? 11분 들어오셨어요. 병정화 일간 있으신가요? 아까 을목은 말씀드렸는데 들으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전적인 도움이라던가 본인이 필요한 도움을 적재적소에 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달로 이제 접어드셨거든요. 뭐 카드를 막아야 되는데 카드값이 없다, 현금이 없다, 부족하다, 일자리가 없는데 지금 생활에 대한 부분이 막막하다, 이런 것들이 뭐 제도적으로 도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중에서 좀 생활력이 강한 사람한테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음식을 멀리서 보내주는 가족이 이번 달 생긴다거나 내가 요청하지 않은 도움이 들어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병화, 정화 분들은 그래요. 아, 네, 안녕하세요. 멤버십 분이시네요. 가령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을류일주. 네, 을목이시네요. 병진월주. 네, 진월이시고요. 네네네네네. 아, 네, 병정화 천간에 떠있네요. 맞네요. 병화 떠있고. 네네. 특정 부분 궁금하신 거예요? 아, 예얼리언님도 정화일주. 네, 병정화. 그러네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이게 병진월이신데 진월에 태어나셨으면 목이 일단 강하세요. 목이 강하시지만 진유가 서로 이게 월일에 있으시니까 이번 갑진년의 갑술월에서는 어쨌든 1년 중에서 병진월을 쓰고 계신 상황이니까 진술이 서로 이 충에 교류작용이 있었죠. 그러면 을계무에 변동작용이 있었다고 일단은 판단이 들거든요. 갑진년에서 병진월을 어쨌든 직업적으로 쓰고 계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상반기 흐름이 거의 다 벗어났고 이번 갑진년 흐름에서 갑술월로 접어드신 상황이고, 그러면 또 진진의 이 진진 속에 지장간으로 있던 을목, 계수, 무토의 이 흐름이 분명히 뭐 비견, 또 문서, 그렇죠. 그리고 활동에 대한, 그리고 현금에 대한 변동작용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생기죠. 다른 천간에는 정화나 계수는 없으신 거죠. 일단 뭐 직장을 간두고 싶다거나 직장을 내가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이번 갑술월 같은 경우에 또는 그런 일적인 변화들 생길 수 있어요. 갑술월 들어서 1년 동안 잘 버텨왔는데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적인 변화를 내가 이끌어 보겠다거나 하는 일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드니까 다른 걸 해보겠다거나 이런 변화에 대한 마인드가 생길 수가 있는 이번 달이거든요. 네, 질문 좀 읽어볼게요. 조금 늦게 뜨거든요, 여러분들 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달 겁재운이라 어떨지요? 아, 이게 겁재라고 하셨는데 갑진년에서 그래도 움직이는 겁재운이라서 뺏기는 겁재는 아니에요. 뺏기는 겁재라기보다는 본인에게 결정권이 좀 더 내려지는 상황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내가 끌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쓰임이 많은 1년 중 한 달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가령님이 맡아야 되는 일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번 달이. 그래서 변화, 변동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 개수가 있으세요? 그러시군요. 지금 주신 명식에서 연주가 개축이 되시는 거죠. 직업도 조금 더 섬세한 직업으로 가셔야 되시거든요. 만약에 지금 계신 이 직종이 좀 단순하고 번아웃이 오기 쉬운 재미없는 직업이다. 본인 입장에서 하는 일에 비해서 페이도 좀 쭉쭉 올라가야 되고 비전도 좀 발전성이 보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개수가 또 있으시죠. 이 개수가 있으시고 이게 전문성을 키워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저는 병화, 이 병진월을 쓰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이번 을사년 이제 건너가시게 되면은 3년 동안이 아래로 사오미가 흘러가요. 본인이 역량을 펼치기가 좀 더 많아지시긴 할 건데 내가 결정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자주 오진 않거든요. 그 기회가. 뭐 여자분이신지 남자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직전 달까지는 본인이 결정 짓는 것보다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좀 참아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면요. 내가 버텨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이번 달만큼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달이에요. 하지만 이후에 3년 정도는 내 역량을 펼쳐볼 수 있고 내가 하는 것만큼 본인에게 많은 이 보상이 들어올 수 있는 달이 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저번 달에 전문직 쪽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네, 이게 축진이 있으시니까요. 조금 더 매력적인 일로 가셔야 돼요. 섬세하고 본인 아니면 대체가 안 되는 일들, 또 유금이 있으시잖아요. 이 일지에 내 포지션에. 그렇다면 유금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매력적인 관이란 말이에요. 회사죠. 거기다 진유가 있으시니까 이거는 또 세력을 또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갑술월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직장을 좀 더 매력적인 곳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진술의 운동작용이 있었어요. 충작용이 있었고 축이라는 이 띠 자리도 외부에서 보는 본인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연주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 형이 걸렸다는 얘기는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정교한 직업적으로 가시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내년 사유축이 만나죠. 을사년이니까 가령님 같은 경우 그러면 관에 대한 이 에너지 운동작용이 또 있으니까 관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사유축 운동이 일어나는 내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관에 대한 에너지가 쌓이게 되고 2028년도 무신년부터는 또 신유술로 금이 강해지니까요. 이사주는 금을 잘 쓰시려면 지금 천간에 이 개수, 개축년이라고 하는 이 개수 지금 축 속에도 개수가 있으니까요. 안정적인, 뭔가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곳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정교하고, 아까 전문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영세한 곳은 못 가시고, 좀 반듯반듯하게 체계화되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직을 하신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결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섬세한 일로 바뀌었어요. 다행이네요. 하셔야 될 일들이 좀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실 거고 그게 이제 제어가 되는 연도가 2028년 무신년부터 제어가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운년, 경술년 이렇게 흘러가실 거니까 본인 포지션 지금 찾으신 겁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제 영상 분명히 봐오셨을 텐데 올해 상반기 양력 2월 3월이 10년을 결정짓는 흐름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다른 영상에서. 올해 하반기 딱 이렇게 결정짓고 가셨잖아요. 그럼 이 일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오랜 인연들을 끌고 오는 포지션으로 본인이 계실 거예요. 잘 하셨고요. 앞으로 승승장구 하실 겁니다. 물론 고비는 몇 번 있으시겠죠. 어떤 직장이다 다 평탄한 곳은 없으니까 계속 공부하셔야 되시고 그 자리에서 경쟁에 치이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본인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10년 후를 결정되는 이 상황에서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10월 달은 많은 보상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노력을 하셨고 2018년도 하반기부터 쭉 수생목, 그 다음에 목생화, 지금 갑진년으로 목의 에너지가 분출해서 10년 후를 결정을 지으셨으니까 이제 진짜 달리는 일만 남았네요. 네, 잘하셨어요. 다른 분도 한번 볼까요? 버터님 안녕하세요. 행복만땅님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직장을 옮기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냥 옮기는 건 가능할 수 있는데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하셔야만 괜찮은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올해 잘못 옮기시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 끝나기 전에 다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나와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본인이 결정해서 나오는 건 괜찮지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거나 회사에서 준비가 안 된 나의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고 배려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이동을 해야 될 경우 상당히 좀 벅찰 수가 있습니다. 이전만큼의 페이를 주지 않는 낮은 환경으로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사주적으로 질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그냥 나는 오픈하기 싫다 하시면 타로로도 받으려요. 그 다음에 또 사주로 받으시는 게 좀 재밌지 않나요? 아유, 제가 더 감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꼭 현금 결제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거든요. 심지어 과거조차도 바꿀 수가 있는데 본인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생각이 바뀌기까지는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이야기니까요. 예를 들어서 손톱 물어뜯고 안 좋은 습관들,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죠. 사람은 달라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주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질문이든지 사주 상담가에게 물어봤을 때 100%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학과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방법도 필요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의 사주를 공부해서 그 사주 안에서 답을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점학이라고 하더라도 주역 같은 아주 오래된 점학서에서 현명한 답을 찾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사주를 보는 이유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이해하는 것에 있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럼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어떤 것인가? 나는 왜 저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가? 그게 내 사주 안에 있어요. 내 가족에 대한 답도 내 사주 안에 있고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게 수련의 학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푸는 스킬을 배우는 학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수련을 위한 학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판단이 더 많이 들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사주를 잘 푼다. 아, 나는 뭐 이렇게 딱딱 맞추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더라. 그런 걸 뽐내기 위해서 보는 학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수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분이나 들어오셨네요. 어휴, 많이 들어오셨다. 자, 버터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창업을 할 가게 계약 고민 중이에요. 긍정적인 기운을 느껴보려고 하는데 팁이 있을까요?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가게만 지금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자, 지금 갑술을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오셨는데요. 혹시 사주 자체가 좀 많이 건조하세요? 아니면 사주에 그 금이나 물기운이 좀 많으세요? 태어난 계절이 어떻게 되세요? 대충 태어난 달. 지금 질문만 던져주셨거든요. 네, 저는 예약된 분만 봐드립니다. 여긴 지금 라이브라서 그런 건 없고요. 네, 버터님 감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경금이시고요. 진월, 오늘 진월생분들 많이 오시네요. 네, 무진. 무진월이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올해 갑진년이었으니까 또 을계무의 작용이 있으셨겠네요. 고정수익을 좀 더 확장해 보려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분들 상황이 그렇게 소수분들 빼고는 좋지는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진이 있으시고 나머지 글자는 안 주셔도 됩니다. 지금 질문 자체가 계약을 고민 중이라고 하셨어요. 아, 또 지금 뭐 주셨는데 버터님 이번 연도는 공부하는 한 해였어요. 이렇게 지금 피드백 주셨습니다. 네, 뭐 돈을 버는 해라기보다는 돈이 잘 벌려지는 해라기보다는 내가 잠시 좀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준비하는 해로 쓰실 수는 있어요. 근데 개업은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 진을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진을 쓰시는 분이신데 본인 포지션 자리에서는 호랑이 글자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 목의 에너지가 강하죠. 네, 어차피 무진월을 쓰고 계신 게 이게 더 중요한 얘기가 되거든요. 내년 을사년,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또 병호, 그 다음에 정미년, 이 3년을 가게를 창업을 하시고 계약을 맡게 되시면 가게라는 것은 계속 돈이 나가는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고정비도 있겠지만 이걸로 계속 매출을 뽑아내셔야 되는데 아래로 흐르는 이 사오미, 이걸 내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이게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게 매력적인 수익 구조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동업으로 내가 도움을 받는다거나 또 어떻게 보면은 하는 그 컨텐츠, 이 사업에서 아이템이 되겠죠. 이 아이템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배우자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식당을 하신다 그런다면 뭐 해산물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본다거나 또는 이게 어떤 주간 업종이 아니라 야간에 하는 업종이다. 술을 가지고 하는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장사는 되는데 어느 정도 장사 유지는 되는데 이걸 매출을 확장을 시켜서 다음 2호점을 낸다거나 다음 투자자를 찾기까지는 투자처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글자만 가지고 봤을 때는요. 네, 혜원이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12월까지 지금 월음서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시청 잘 부탁드리고요. 1월달 것도 곧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월과 일만 가지고 질문을 주시긴 했는데 저는 단식으로 말씀을 안 드려요. 그냥 가능성을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올해 공부하는 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단박에 바뀌지는 않아요. 디저트 창업이라고 말씀 주셨네요. 디저트는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앞으로 3년 정도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요. 그걸 알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유지하시는 데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맞고요. 연구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동업을 좀 더 추천드리고요. 본인과 성향이 반대인 사람과 이걸 조금 더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부족한 것을 상대방이 채워주는 쪽으로. 혼자만 하시게 된다면 이 계약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한 15분 정도 남았네요. 1시까지 지금 방송할 예정이고요. 또 있으십니까? 종이에 이렇게 쓰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네, 버터님은 답변이 되셨을까요? 내년에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에 천간에 을이 뜨기는 하는데 실제 천간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은 경금을 이 사화 속에서
사화 속에 지지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운동하는 것은 금의 운동을 하려고 얘가 운동을 더 크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저한테 사주 질문 주셨던 버터님 같은 경우에는 일간 빼고는 금이 없잖아요. 물론 다른 글자에도 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야 디저트 사업이 조금 안정세가 들어가는 거지 꾸준히 이 수에 대한 에너지를 넣어주셔야 되는 구조거든요. 진월에 태어났다는 의미 자체가. 병화가 또 있어야 돼요. 26년도에 병원년이 오니까 내 사주 원곡에 병화가 없다고 한다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디저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 사람들이 아 이거는 가격이 이 정도면은 요 정도 급은 되겠다. 가성비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성과가 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글자가 없다는 것은.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하고 전문적으로 계속 내가 전문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아까 질문 주셨던 버터님 같은 경우는.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나 혜은이님이나 다른 분들은 또 없으세요? 아까 행복만땅님은 직장 옮기고 싶다고 하셨죠? 별도로 사주 얘기는 없으셔서 잠깐만요. 이거는 그냥 그러면 재미삼아서 타로로 봐드릴게요. 한 3개월 정도 제가 생각하고 볼게요. 지금은 직장 옮기고 싶으셔도 조금 참으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고 결정을 번복할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연봉을 좀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결정을 해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 판단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을 옮기고 싶으셔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조금 결정을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만땅님 제가 답변 드렸어요. 네, 버터님 시지의 사화도 병화로 볼 수 있나요? 라고 지금 주셨는데요. 아까 주신 게 시간에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지에만 사화가 있으면 병화를 품고 있는 거지 병화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사화가 병화로 움직이기에는 이중적인 글자예요. 사유축 금웅동을 할 때도 있고요. 저 진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년 을사년이 오게 되면은 이게 시간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거리가 멀기도 하고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병화가 아예 없다고 한다면 저 글자 말고는 저걸 병화로 보기엔 좀 힘들어요. 저 글자는 수시로 유나 축이나 이런 글자가 운으로 오게 되면은 금으로 바뀌려고 하는 이중적인 가능성을 가진 글자죠. 그래서 저거를 병화로 볼 수 있나요? 라고 단답으로 질문을 하신 것은 병화로 보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아, 네, 행복판따님. 안 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이직은 안 되겠네요. 참고 견뎌야겠네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또 있으신가요? 질문. 네, 여기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 한번 다시 또 올려드렸고요. 네, 없으시면 제가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봐서 낮 시간대에 한번 또 라이브 필요할 때 제가 공지 올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